안녕하세요. 행복한 성공자가 되고 싶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연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이 보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하시죠? 전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 하는 게 제가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절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첫 달부터 그렇게 큰 소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업으로 진행을 할때 보통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저와 같이 부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직장인. 자, 그럼 직장인 먼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6시에 끝나고 6시부터 뭐 8시까지 세미나를 듣고 네트워크 사업을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의미를 갖고 진행을 하겠죠. 자, 매일 주말도 없이 일하겠죠.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초기 우리 네트워커들은. 자,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쵸? 다음에 일을 할때 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벌써 다이아몬드에 가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것을 성취도 하기 전에 힘들어해요. 지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본업이 너무 타이트하게 있는 상황에서 부업까지 하려고 하니 마음과 같이 몸이 따라주지 않고 시간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속도도 늦을 뿐더러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근데 이제 저희로 한번 와볼까요? 보험으로 이제 주된 일을 하고 계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여유롭습니다. 제가 내고자 하면 내고자 하는 대로 시간이 나와요. 사실 보험 일이 그렇게 뭐안 바쁜 일은 아닙니다. 일을 찾자면 굉장히 바쁜 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어떠한 고정적인 직장인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는 시간 투자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부업 플랜으로 가기에는 저희 같은 상황이 훨씬 더 긍정적인 어떠한 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 저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들은 약간 그 거절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했어요. 이제 거절을 했어. 나못 들겠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되게 필요한데, 고객한테 너무 필요하고, 우리 친구한테 너무 필요한데, 거절을 해? 그래, 뭐, 네가 돈이 없나 보다,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아직 없나 보다. 아니면 진짜 뭐 필요치가 않은가 보다. 뭐, 그럼 아니면 뭐 다른 지인한테 뭐 가입을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마음 털고 이제 이게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저희들이 초기 사업에 우리들이 사업을 전하잖아요. 뭐 호일러의 법칙도 쓰고 개인적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좌절하세요. 진짜 친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걸 권했는데 긍정적이지 않고 왜 그런 불법을 하느냐, 네트워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잘한다기보다 그런 거절 처리 화법에 대한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금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대로 전한다면 실패 확률이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보험 사업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에서 오는 어떠한 것들이 저희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번 더 풀어놓도록 하고요. 제가 현직에 지금 보험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부업으로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업에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저 혼자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사람에게 제 지인들한테 전하고 하면서 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두 가지를 다 잘할 순 없지만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답니다. 자, 보험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인 수입이 꼭 필요하잖아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꼈던 마지막 하나의 제가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월급을 받아요. 월급. 자, 월급날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죠. 자, 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카드값부터 따다다다다다 하고 빠지고 이제 잔고가 얼마 안 남거나 뭐 마이너스 되거나 하면 참 이게 슬프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주급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돈이 좀 없을 때가 되면 들어오고. 그 죽음에 대한 그 매력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잘만 조화롭게 진행을 해보면 두개다두 마리 토끼를 분명히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제 경험과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제가 이렇게 믹스해서 장점들 그리고 또안 됐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짧은 방송으로 제가 내보내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아 저렇게 저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제가 항상 끝인사로 얘기 드리는 거 있죠? 항상 행복하시고요. 행복한 성공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